오늘은 계묘년 정월보름 해제일입니다. 연년차일 해제일, 연년이 이날을 일러서 해제일이라 합니다. 우리가 입제와 결제와 해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제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발심하는 그날 결제고 해탈하는 그날이 해제입니다. 이번 이 우리 영칙 총림 대중 정진 대중들께서는 별도의 법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제 방에 훌륭한 선지식들이 여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해제를 맞이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상 해제 법어를 하게 됩니다. 입회 산사 도비 구구미면 주홍진이로다나 무암이타불 쟁여 진보하면 고목화생 별시천이로다나 산사 도비래기라 바다 속에 들어가서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은 한갓 힘만 허비한다 이거래요. 구구미면 주홍경이라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구차스럽게 아무리 그래 하더라도 홍진에 달리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래 해봤자 특별한 소득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정진을 할 때 망망대해에서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라요. 또한 미진과 같아서 이 번뇌망상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숫자고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도리로 이걸 갖다가 한때 묶어가지고 하느냐 이래서 그게 화두일념이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번의 망상을 갖다가 한 덩어리로 묶어놓은 것이 그 하도입니다. 그래서 한 무지 묶어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몇 천도 그 고열에다가 막 집어넣어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굽어버려야 되는 거라. 굽어버리면 이제 흙이 흙으로 있을 때는 흙인데 한무더기로 묶어가지고 굽어버리면 자기가 된다 이거래요. 자기가 옥이라. 그래서 나는 도자기를 굽을 때 위토위옥이라, 흙으로서 옥을 만든다 이렇게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참고해서 일념으로 정질해서 딱 이루게 되면은 그게 흙이 옥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망고불변이라. 그래서 망고불변의 보배를 이 산중에 와서 얻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여의주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중에 와서 그런 망고불변의 보호를 얻지 못하면 그 헌일 하는 거거든. 왜 헌일 하느냐 이거였다. 일생이 기하간데 불수방일고 하잖아요. 일생이 얼마인데 딱지 아니었고 방일해가 되겠냐. 그래서 방일을 굉장히 옛날 스님들은 방일해서 안 된다. 악재 중에 악재가 방일이라. 그래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닦고 갈고 정진하고 해서 대불가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인데, 여기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구차하게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많지만은, 아, 백도에서 한 말과 같이 다중을 상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걸러서 생각하면 된다 이겁니다. 차심은 극광대하야. 이 마음은 극히 광대한 거라. 그래서 허공 비부덕이라. 허공도 비유할 수 없는 거라. 허공보다도 훨씬 더 넓다 이 말이야. 허공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 법이 지여시하니, 이 법이 이와 같으니 수지 휴 외매하라. 잘 받들어 가져서 밖으로 찾지 말아라. 밖으로 찾지 말아라 이거라. 내 안에 있는데 왜 밖으로 찾아다니나 이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헛걸음한다, 허탕친다, 뭐 이런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헛일하고 다니지 마라 이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금년 겨울에도 코로나도 있고 추위도 맹추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정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에서도 외호의 끈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다잡아서 외호를 한 주지스님이나 외호 대중들도 대단히 금년에 걸림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해제는 마치 알 속에 들어있던 그 병아리가 다 자라서 병아리가 다 돼가지고 껍질 밖으로 껍질을 박차고 허공으로 날아가듯이 훨훨 날라서 사바세계에
주류하시기를 바랍니다.